저하고 계산기 사용법. 하고, 재무관리 하게끔 되어 있죠? 재무관리. 재무관리 하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 그 CFA 시험 뿐만이 아니고, 증권금융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일반 기업의 재무 파트에서 일을 하려면, 이 재무용 계산기 사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기가 그렇게 뭐 단순한 계산을 제외하고는 복잡한 계산을 해라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실제 공부를 하면서 계산기로 그 숫자들이 맞는지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저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하고 재무관리하고 또 진도 나가기 전에 우선 제 소개 좀 해야죠. 제 이름은 이재남이고요. 제가 이페스코리아 대표 맡고 있고, 이페스코리아 대표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CFA 프로그램하고 종로 캐시앤밸리에서 진행되는 CFA 프로그램 제가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프리 CFA부터 강의를 듣겠다 생각하신 게 너무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심을 하셨겠지만 이제 진짜로 전문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 금융, 재무, 기획 파트에서는 가장 난이도도 높고 가장 포괄적인 자격증 제도가 CFA 자격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를 테스트하고 또 내가 향후에 또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좀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실제 뭐 프리 CFA는 오랫동안 증권금융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또 비경상계를 나와가지고 조금 이쪽이 기초가 모자라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강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CFA 1, CFA 레벨 2, CFA 레벨 3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미국에서 어지간한 대학 MBA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더 많이 배우고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그 재무제표 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도 배웠겠지만 CFA 교육과정에서 하는 건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잖아요. 그죠? 모르던 컨셉들은 바로바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배우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 목적으로 중요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메인 코스에서 많이 말씀드릴게요. 많이 말씀드린 걸로 하고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 계산기 사용법 한 55분 전후 될 거예요. 55분 전후 한 55분 정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재무관리 이렇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계산기 한번 전부 펴보세요. 계산기 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BA2 플러스예요. BA2 플러스 계산기 사용법이다. 계산기 사용법. 그래서 우선 키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CPT 이렇게 돼 있죠. 이 CPT는 compute 계산 하나의 약자예요. compute 계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엔터 이렇게 돼 있죠. 자료를 치고 이걸 하게 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커저라고 하죠. 집어 선택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올릴 수 있는 기능이고 선택 기능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를 껐다 켰다 하는 온오프 펑션은 그냥 봐도 알겠죠. 온오프 펑션이 되고 뒤에 보게 되면 노란 키로 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컨드. 근데 CPT, compute, 계산하라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quit이 되어 있죠? 그래서 CPT를 그냥 누르면
compute 계산하는 명령어가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second quit을 누르게 되면 그만 중지하라, 연산을 중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CFO, 이거는 cash flow, 현금 흐름의 약자예요. 현금 흐름의 약자고 NPV, 이거는 이따 다 설명드릴 거예요. Net present value, net present value가 되어지는 거다. value, net present value가 되고 IRR, 요 IRR은 연평균 수익률에 해당해요. 이거는 순 현재 가치가 되고 IRR은 연평균 수익률이다. 그래서 internal rate of return이에요. IRR은 뭐의 약자냐? internal 내부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다. 이 내부 수익률이 갖는 의미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하는 거예요. 연평균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N 이렇게 되어 있죠. N은 number of period. 그 다음에 I, 4는 이 Y가 year를 나타내요. 그래서 I는 interest for year. interest for year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PV 되어 있죠. present value.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PMT. PMT는 payment의 약자예요. payment. payment. 지급하다. 지급금액. payment. 그 다음에 future value. 이렇게 되어 있죠. future value. future value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percentage, 뭐 root 이런 것들이 이따 그냥 자연스럽게 눌러보시면 4하고 root 하게 되면 2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현목적으로 실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natural log, ln은 natural log라는 뜻이에요. natural log란 뜻이고, natural log란 뜻이고, 여기 보게 되면 store 이렇게 돼 있죠. STO는 저장하라, 저장하라, store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RCL, RCL은 recall,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recall, RCL. 그 다음에 여기 cancel 키가 있어요. cancel 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 0이 있고요.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이퀄 사인 있고 연산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승제 연산이 있다. 그래서 이 까만 점에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까만 점에 위에 보면 format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계산기를 키면은 처음에 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와 있죠.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모드, 디폴트 모드라 그래요. 디폴트 모드가 두 자리까지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디폴트 모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조금 논리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 서양 애들한테는 그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포맷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맷, 이 기능을 불러내려면 뭘부터 눌러야 되겠어요? 이 기능을 불러내려면 뭐부터 눌러야지? 이게 오렌지니까 세컨드부터 눌러주셔야죠. 그래서 첫 번째 포맷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포맷, 포맷 하는 방법이다. 포맷 하는 방법, 포맷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컨드 하셔가지고요. 포맷을 불러보세요. 포맷. 세컨드 포맷.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떠요? DEC 이렇게 나오죠? DEC. 이 DEC는 뭐의 약자냐면 DEC는 디시멀 포인트의 약자예요. 디시멀.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할 거냐? 소수점을 몇 자리 할 거냐? 4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그래서 4하고 엔터는 여기 있죠? 4하고 DEC에다가 4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4.000 이렇게 바뀌죠? 맞습니까? 다시 3자리하고 3하고 엔터 눌러보세요. 그럼 3.000 바뀌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4자리까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4하고서 엔터 눌러보세요. 4하고 엔터. 그러면 액정 표시 위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리면
화살표를 밑으로 내면 DEG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이건 디그리라는 뜻이에요. 디그리. 도수. 원은 몇 도로 구성되어 있죠? 원은 몇 도지? 360도죠. 그런데 액정 표시해 보면 셋이 있죠. 그 셋 하게 되면 셋은 내가 설정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 셋을 눌러보세요. DEG에서 세컨드 셋 누르시면 뭘로 바뀌어요? 레디언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360도는 2파이 레디언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상가감수가 아니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다시 세컨드 셋 눌러보세요. 그럼 디그리로 바뀌었죠? 맞아요? 다시 디그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위에 다시 보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US 방식에서 12월 31일 1990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근데 액정 표시 위에 보면 또 셋이 있죠? 또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어요. Second set 불러보세요. Second set 누르니까 유로피언 방식으로 해서 31st December 1990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CFA 시험은 미국 기준으로 나와요. 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second set에서 US 방식으로 돌려주세요. US 방식으로 됐죠? US 방식으로 됐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세요. 다시 밑으로 내리면 US 해서 $1,000 해가지고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서 표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컨드 셋 다시 눌러보세요. 세컨드 셋 누르니까 뭘로 바뀌어요? 유러피언 방식 해가지고 콤마가 시작되면 밑에로는 소수점이 되는 거지. 실제 유럽 저기 여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럽은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에요. 세 자리마다 피어리어를 찍어가지고 단위를 구분하고요. 소수점 이하는 콤마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US 방식이 좋으니까 그대로 다시 세컨드 셋 눌러보세요. 세컨드 셋 누르니까 그리고 밑으로 눌러보세요. 밑으로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체인으로 되어 있죠? CHN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체인이 뭐의 약자냐면 CHIN. 그래서 서양 애들은 자료가 입력되는 순서로 바로 계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30 더하기 30 나누기 10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 답이 얼마이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이길 바라고 있지? 33이죠. 근데 체인 메소스에서는 30 더하기 30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60이 되어지고 그 60을 10으로 나누니까 6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산한 숫자하고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다시 second set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second set을 눌러보세요. set을 누르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이게 AOS로 바뀌죠. AOS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AOS는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 Algebraic Operating System이다. 그래서 자연대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연대수 방식이다. Algebraic Operating System.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다시 second set 해가지고 AOS 방식으로 됐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제 다 됐어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 decimal point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커서에서부터 마지막 집원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second quit 해보세요. second 하고 quit CPT를 누르게 되면 끝나는 거죠? quit 중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second quit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second payment for payment for y 눌러보시죠. interest for y 보게 되면 payment for 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second payment for y 눌러보세요. second payment y 얼마로 되어 있어요? 1로 되어 있죠. 이게 1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생산 라트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때는 그게 12로 되어 있는 때도 있어요. 디폴트 모드가. 1년으로 간주해서 무조건 12개월로 처리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계산기를 쓸 때 한 달은 유닛 피어리어드 기준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1개월 기준이면 뭐
하게 되면 피어리어들을 12번을 우리가 손으로 N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니피어리어드 1로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됐죠? 그러면 1로 됐으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맨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리셋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도 컴퓨터가 문제가 돼 있으면 리셋 하는 경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세컨드 리셋 눌러보세요. 세컨드 리셋. 세컨드 하셔가지고 리셋. 리셋 눌러보시죠. 세컨드 해서 리셋이다. 그래서 세컨드 리셋 하니까 얼마 어떻게 나와요? 액정 표시에 RST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콤마란 말이에요. 너 정말 리셋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액정 표시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맨 위에 엔터. 리셋 하고 싶으면 엔터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딱 눌러보세요. 그래서 엔터 눌러버리니까 RST 리셋이 완료됐다. 그래서 0.00으로 다시 바뀌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폼에 사셨던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날아가고 공장에서 나올 때의 모드, 디폴트 모드로 전부 바뀌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를 위해서는 다시 포맷을 해놔야 돼요. 포맷을 해놔야 된다. 도루묵이 된 거지.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세컨 퀵 하시고서 세컨 포맷 눌러보세요. 세컨 퀵 하고 세컨 포맷이다. 그럼 디시멀 포인트 네 자리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것만 포맷 하려고 하면 다시 디시멀 포인트 3 하고서 빠져나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세요. 디그리 괜찮고 US 방식 괜찮고 US 방식 괜찮고 체인 메소스로 다시 바뀌어 있죠. 다시 체인 메소스로 바뀌어 있지. 다시 세컨드 셋을 눌러보세요. 세컨드 셋을 누르게 되면 이게 AOS 방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리면 디시멀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디시멀 포인트 다시 AOS가 나온 데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얘가 DEC4가 나온단 말이에요. 4.00000. 그래서 이제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컨드 퀵 하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세컨드 퀵이다. 그래서 세컨드 퀵 퀵 하고 나오면 0.000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포맷 하는 법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포맷 하시는 법은 잘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수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릴게요. 자료의 수정이다. 자료의 수정. 그래서 여러분 천 한번 때려 보실래요? 천 하고 나서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 자료의 수정.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천에서 하나가 공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눌러보세요. 그럼 10이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숫자 유닛 단위 한 단위 한 단위를 지우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에 관해서 두 번째 캔슬 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캔슬 키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10 더하기 20 하고서 나누기 5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10 더하기 10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20을 넣었어야 되는데 10을 잘못 넣은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10 더하기 10 했던 거 캔슬 키를 누르면 그 캔슬 키가 요 플러스 10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입력했던 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플러스 20 나누기 5 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캔슬 키를 누르면. 그래서 10 더하기 10 했다가 캔슬 키를 누르고 더하기 20 해서 이거 더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니까 4가 되니까 14가 나오겠다. 나누기 5 하게 되면 14가 나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캔슬 키는 내가 여러 가지 공식으로 운영하다가 통째로 하나 입력했던 거 그 전체를 통째로 없애는 거고 요건 유닛 단위를 없애는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에 반해서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것을 전부 없애버려라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이 했던 것처럼
세컨드 퀵을 눌러주시면 돼요. 세컨드 퀵 하게 되면 내가 계산하려고 하던 연산 그 전체가 공식 전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세컨드 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자료의 수정은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안 될 때는 온오프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온오프를 같이 다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버스 내추럴 로그 한번 먼저 눌러보세요. 내추럴 로그 내추럴 로그 키를 누르면 뭐가 나와요? 에러 2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캔슬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에러 없어져요? 아, 세컨드 퀵을 눌러보세요. 로그하고 에러 나오면 세컨드 퀵 눌러보세요. 안 없어지죠? 에러가 나오면은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키는 캔슬 키만 없앨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게 액정 표시에 에러가 나오면 이걸 눌러도 안 되는 거고요. 세컨드 퀵을 눌러도 안 되고 에러가 나왔을 때는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키는 캔슬 키만이 없어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예. 물론 다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재분관리 계산기를 많이 쓰는 과목이 뭐 수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지만 이건 재무용 계산기이기 때문에 재무관리하고 채권에서는 늘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요거 채권 시간하고 재무관리 시간에는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키의 위치는 전부 아셨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기 사용법 말고요 재무관리를 위하고 이 재무용 계산기 활용법을 위해 가지고 제가 타임 밸류 머니부터 설명을 할게요. 타임 밸류 머니다. 그래서 타임 밸류 머니는 TVM이 타임 밸류 머니예요. 타임 밸류 머니. 화폐의 시간 가치란 뜻이에요. 화폐의 시간 가치다. 화폐의 시간 가치. 이해됐습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여러분, 지금 A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T가 1.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시간을 표시하는 라인이다. T가 1년 있다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요. 아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주겠다 그래요. 무조건 주겠다고 한다. B라는 사람은 T가 3년 있다가 1,0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은 A의 오퍼를 받아들여요? B의 오퍼를 받아들여요? 똑같은 돈이잖아. 근데 한 사람이 1년 있다 1,000만 원 주겠다 하고 한 사람은 3년 있다 1,000만 원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A지. 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잖아. 여러분은 왜 당연하냐면 똑같은 돈이라면 조기의 돈이 현금 흐름이 빨리 들어올수록 불확실성이 적은 거지. Involved time period가 그 길수록 불확실성이 많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계량화,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하다고 그래요. 리스크가 더 많이 수반되어 있다. 불확실성이 더 많이 수반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틀리게 하지. 똑같은 규모의 돈이라 할지라도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돈의 값어치를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본다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100원보다 내일의 100원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미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그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값어치를 틀리게 한다. 이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를 T가 1일 때 여기 천만 원을 저는 이걸 금리를 Y라고 쓸게요. 이걸 뭐 어떤 책에는 I라고도 쓰고 어떤 책에는 K라고도 쓰고 이거 부호에 관한 문제예요. 금리 10%로 1년 동안 돈을 맡기면 여러분 얼마 찾죠? 1년 후에 은행에다 이걸 100만 원 1,000만 원을 맡겼다 10%로 얼마가 나와? 100만 원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암산했어요?
이거 어떻게 암산했던 거야? 이렇게 했던 거지. 천만 원에다가 원금에다가 0.1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0.1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걸 찾지 않고 또다시 2차 년도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게 얼마가 돼? 이 돈이 1210만 원이 됐던 거죠. 이 1210만 원은 1100 플러스 1 플러스 0.1 했던 거죠. 근데 1100이라는 거는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해서 1 플러스 0.1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1000에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 시킨다면은 요 미래 시점 이게 바로 퓨처 밸류가 돼요. 퓨처 밸류 1210만 원이 퓨처 밸류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퓨처 밸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 천만 원이 현재 시점의 값어치가 돼요. 현재 시점의 값어치다. 그래서 2년 있다 받게 되는 1210만 원은 천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제곱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게 미래 시점의 값어치를 대표하는 거고 천만 원은 현재 시점의 값어치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 0.1은 금리를, 일들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인발브된 타임 피어리드란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걸로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이거 더 많게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만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공식은 현재 시점의 값어치를 미래 시점의 값어치로 고치는 거다 해서 이거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죠? 이거는 컴파운딩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컴파운딩 한다. 복리 계산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복리 계산이다. 그래서 우리 전자계산기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이런 문제 풀면은 T가 0이었을 때 내가 천만 원을 금리 8%로 N이 5년 동안 하게 되면 퓨처 밸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계산하고자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내가 천만 원을 8%로 금리 8%로 5년 동안 맡기면 미래 시점에 얼마를 찾을 거냐. 그러면 우리 전자계산기 타임라인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타임라인 이렇게 보면 우리 전자계산기는 마지막 계산했던 문제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 때문에 이걸 기억해서 지워야 돼요. 여기 퓨처 밸류 위에 세 번째 보게 되면 클리어 TVM 이렇게 돼 있죠. CLR TVM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클리어 타임 밸류 머니 문제란 말이에요. 이미 세이브 됐던 건 지워라. 그러면 클리어 TVM을 불러내려면 뭘로 가지고 불러내야 되겠어요? 그럼 세컨드부터 눌러주셔야지. 그래서 세컨드 클리어 TVM 해주시고 세컨드 클리어 TVM 해주시고 세컨드 클리어 TVM 해주시고 천이 퓨처 밸류가 되는 거죠. 천이 프레젠트 밸류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점의 값어치. 그래서 천 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입력하는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천이 먼저 나와도 되고 인발브된 타임 피어리어드가 먼저 나와도 되고요. 5가 number of years.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N이 있죠. 하고 엔터. 그럼 5 후에 어떻게 적혀요? 5 후에 보게 되면 5.0000 이렇게 돼가지고 요 세모 표시가 있죠. 델타 표시가. 요 세모 표시는 여러분이 입력했다는 거예요. 계산기가 계산해낸 숫자가 아니고 데이터가 입력된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외부에서. 그 다음에 금리가 8%가 되죠. 그래서 8이 interest per year 해보세요. 8 interest per year 연간 금리가 8%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 뭘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죠? 복리 계산해서 퓨처 밸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CPT 해가지고 퓨처 밸류 눌러보세요. CPT 그래서 compute 맨 위에 있는 거 키하고 퓨처 밸류 해보세요. 그럼 돈이 얼마가 나와요? 1469.4
3281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에 델타 표시가 있어요? 스타 표시가 있어요? 스타 표시가 있지? 맞습니까? 이 스타 표시는 이게 전자계산기가 입력한 숫자가 아니고요. 전자계산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계산했다 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계산하는 거다. 근데 그 앞에 부호가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전자계산기에 사인 컨벤션은 지금 이건 내가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로 갚았으니까 향후에는 3,282원을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오늘도 돈이 생기고 미래에도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오늘 돈이 들어왔으면 미래에는 나가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공식에다 놓고 본다면 이 공식은 퓨처 밸류를 계산하는 거잖아. 퓨처 밸류는 지금 1,000만 원을 1 플러스 0.08로 5승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쭉 하시다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지.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어. 이거는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설명하기 위한 거고, 1000하고서 곱하기 1.08에 y 파워 투 x 하고서 5는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이 9에 보면 y 파워 투 x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1.08 곱하기 1.08 y 파워 투 x의 5는 그걸 먼저 해보세요. 그럼 1.4693이 나오지? 맞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0 해보세요. 1000부터 해도 되는 거고요. 1000부터 해도 되고 equal sign. equal sign을 눌러야 계산이 되어져요? equal sign을 눌러야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469.3281. 우리가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을 통해가지고 쭉 했던 거나, 이거 했던 거나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wipeout에서 function을 이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5하고서 x제곱을 눌러보세요. 5하고 x제곱 누르면 25가 되는 거지? 그래서 5하고 1 over x 하게 되면 5분의 1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키들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wipeout에서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죠?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퓨처 밸류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퓨처 밸류를 계산하는 걸 설명을 드렸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지금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까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 해서 1 플러스 y의 n승 이자율에다가 n승한다 이렇게 배웠죠. 양변을 1 플러스 y의 n승으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나누게 되면 이거 present value는 future value에다가 1 플러스 y의 n승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이게 1보다 분모가 1보다 크지. 1보다는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미래 시점의 특정 값어치는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지니까 좀 더 적은 present value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래 시점의 값어치를 오늘 시점의 값어치로 고치는 그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거는 디스카운팅 한다 그러지. 할인한다. 디스카운팅 한다. 그래서 디스카운팅 한다. 그래서 시중 금리를 할인할 때 사용하는 거다 해서 할인율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시중 이자가 시중 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시중 금리를 할인율이라고도 하게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할인율이라고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예제. 자. 두 번째 example 예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야, 내가 N이 10년 있다가 이 라인을 무슨 라인이라고 한다고요? 타임라인. 10년 있다가 1억 원,
만에 만 원이에요? 1억 원을 갚아줘. 혹은 내 1억 원을 찾으려면 시중금리가 6%라면, 6%라면 내가 현재 돈을 얼마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10년 있다가 찾게 되는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세컨드, 클리어티브에, 클리어티브에, 마지막 입력했던 숫자를 다 지우라는 뜻이에요?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입력하는 숫자를 중요치 않아요. 1억 원이 미래 시점의 값어치, 퓨처 밸류가 되고, 맞죠? 퓨처 밸류가 되고, 인바브드 타임 피리드가 10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퍼센티지는 얼마예요? 인트러스 퍼 이어죠. 인트러스 퍼 이어. 여기, 인트러스 퍼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 우리가 뭘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컴퓨, 뭘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프레젠 밸류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프레젠 밸류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프레젠 밸류 해보시게 되면, 이게 퓨처 밸류가 되고, 10이 N이 되어지고, 6이 인트러스트, compute present value. 얼마 나와요? 5583.95 정도 나오나요? 5583.95. 5583.9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나와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우리 전자계산기의 사인 컨벤션은, 전자계산기의 사인 컨벤션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10년 있다가 1억 원을 만들려면 시중금리가 6%라면 은행에다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출을 해서 이만큼 예치를 해야 된다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5,583만 9,500원 정도를 예치를 해야 6%라면 이게 만 원이 되어질 수 있다. 또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10년 있다가 받게 되는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시중금리가 6%라 그러면 이거밖에 값어치가 안 된다는 뜻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저는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했지만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한다면 present value는 future value에다가 1 over 1 플러스 y의 nth 파워가 되어지는 거죠. 이 공식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1 나누기 1.06에 10승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지. 만 나누기 해가지고 가로 열고 복잡하니까 가로 열고 1 나누기 1.06에 y 파워 to x에 몇 승 해야 돼요? 10승하고 가로 닫고 equal 하시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지. 맞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나? 그냥 만 나누기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이 가로 쓰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만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만 나누기 1.06에 y 파워 x에 10승 해보세요. 똑같은 숫자 얻어요? 네. 만 나누기 1.06에 y 파워 x에 10승 하게 되면 583.95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y 파워 x 키 펑션 잘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잘 이용해 주셔야 된다. 요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e 파워 2x 재물론 투자론 해서 널리 쓰는 e 파워 2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퓨처 밸류는 프레젠 밸류에다가 1 플러스 y의 n승으로 컴파운딩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연속 복리가 있어요. 연속 복리를 하게 되면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e의 i가 돼요. e의 y.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원을 갖다가 1년간 여기 n times y. 그러니까 1년간이라면 10%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메인 코스 재무 관리에서도 그 타임 밸류 머니에서 깊이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여기서는 곱하기 1년간 내가 한다 그러면 만 곱하기 1년 동안 10%로 저축을 했다는 뜻이지. Continuous compounding은 연속 복리는 그러려 그러면
2의 파워 투 X는 내추럴 로그 보면 2 파워 투 X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0.1 해가지고 세컨드 2 파워 투 X 해보세요. 얼마가 나와요? 1.105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리금의 합시 1.1052가 되어지니까 이게 실제로 실질적인 금리는 10.52%로 한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따라오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이거 오늘 당장 100%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거 증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가 퓨처 밸류는 오늘 1000불을 가령 1000불을 내가 10%로 10년간 묶었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이자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면 그걸 컨티뉴어스 컴파운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극한을 취하는 거야. 수학적으로는 limit 그 요 퓨처 밸류 limit에서 n이 무한대로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요거 m으로 나눠 가지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 퓨처 밸류는 present value 곱하기 2의 금리에다가 몇 년을 맡기느냐 이 공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y는 금리 수준이고 이건 예탁한 기간.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제에서 그렇게 했잖아. 만약 1000불을 10%로 1년간 연속 복리, 1년에 한 번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이 순간도 이자가 붙는 연속 복리로 했다 그러면 0.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르려면 1000 곱하기 해서 0.1에 세컨드 e 파워 투 x를 눌러 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연속 복리가 계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쪽 1000 곱하지 말고요. 0.1 해가지고 우선 세컨드 e 파워 투 x 눌러보세요. 1.1052가 되지. 1000 우선 하지 마시고 0.1 해서 세컨드 e 파워 투 x 해보세요. 그럼 1.1052가 되지? 그래서 1은 원금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가 10.52%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E 파워 투 X도 쓰시는 법 이해됐죠? 그 다음에 아까 Y 파워 투 X 쓰시는 법도 설명드렸죠? 맞습니까? 예, 그거는 타임 밸류 머니 계산할 때 혹은 다른 거 복잡한 거 계산할 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걸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숫자를 저장해 주고 싶다 하게 되면 스토어 지금 1, 2, 3을 때려보세요. 1, 2, 3 1, 2, 3 전부 때렸어요. 액정에 내가 이걸 집원 7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1, 2, 3 스토어 7을 해보세요. 스토어 7 1, 2, 3 하고서 스토어 7을 해보세요. 그럼 1, 2, 3 해가지고 0.00이 바뀌죠. 집원 7번에 12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컨드 퀵 해보세요. 그러고서 세컨드 퀵 하셔가지고 퀵 하셔서 세컨드 퀵 해가지고 자100 더하기 제가 1, 2, 3을 불러내고 싶어. 그러면 recall RCL RCL 7을 해보세요. 지분 7을 불러내라. 그래서 100 더하기 recall 7 하게 되면 120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22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토어해서 1번부터 9번까지를 누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숫자 내가 메모리하고 싶은 거를 9개까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부를 때는 리콜 키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계산기에 있는 대부분의 키들은 제가 설명했죠. 그 나머지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분의 브레이크 이븐 어널리시스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한번 보시기로 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강의하는 건 이걸 채권할 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할 때 많이 쓰여요. 그거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만 강의해 드린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임 밸류 머니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하시자고요. 아까 타임 밸류 머니 했었고 두 번째 가치평가의 원리. 가치평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가치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가치의 원천은 경제적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죠? 경제적 가치의 원천은 어디서 나와? 돈, 현금을 의미해서 나오는 거지? 뭐 우리가 그 심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느끼는 거고 경제 활동에서 모든 가치 밸류의 원천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금 흐름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현금 흐름은 뭘 가지고 있지? 타임 밸류 머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화폐의 값어치가 틀려져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럼 이 부동산 가치평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동산 비싸죠? 이 부동산 가치평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가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현금, 캐시에서 나오잖아. 그럼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냐를 계산해야죠? 맞죠? 그러면 그 현금 흐름,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지금 시점의 값어치하고 틀리지? 그러니까 현재 의사결정 시점의 값어치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줘야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걸 젊은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디스카운팅, 할인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금융상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금융상품이 1, 2, 3 있다. 그래서 이게 1,100이고 1,210만원이고 1,331만원이다. 근데 금리가 10%다 하게 되면 아 여러분이 금융상품 개발부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내가 10% 너 확정금리로 해줄게 해가지고 1년 있다가 1,100만원 주고 2년 있다가 1,210만원 주고 1,331만원을 줄게 하면 이 금융상품을 얼마에 고객들한테 팔아야 돼요? 적정가격으로 팔려 그러면 얼마에 팔려야지? 이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만큼 팔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 금융상품이 값어치를 갖는 이유는 이 현금 흐름 때문이잖아. 근데 이 현금 흐름은 똑같은 1달러라 하더라도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값어치가 틀려지죠. 그래서 이거의 현재 가치는 한 번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고, 이거의 현재 가치는 한 번, 두 번 할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의 현재 가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디스카운트 해주셔야지. 맞습니까? 3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호를 시그마라고 읽는 거죠. 서메이션. 초항부터 마랑까지 더해라 하는 뜻이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밸류는 1,100 나누기 할인율이 얼마로 쓰여야 돼? 10%죠. 맞습니까? 10%로. 그래서 1.1 한번 할인하고 1,210 해서 1.1로 두 번 할인하고 그 다음에 1,331을 1.1로 세 번 디스카운트하면 다 아마 1,00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 금융상품의 적정 가격은 3,000불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가치평가의 원리는 원리는 그 프로젝트 혹은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하고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그 자산의 값어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 원칙이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주식에도 적용이 되고 채권에도 적용이 된다.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면 채권의 값어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예제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제 3번으로 채권
언어의 가치평가다. 가치평가. 이건 여러분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만약에 그 파가 파금액이 1000불이고 1000불이고 쿠폰 레이트는 중간 연간 이자예요. 쿠폰 레이트는 10%다. 쿠폰 레이트는 10%다. 그 다음에 만기 머처러티 머처러티가 20년이다. 그 다음에 이자는 연간 한 번만 지급된다. 연간 1회. 1회 지급이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 파어마운트라는 것은 파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채권에 내가 너 1000불 빌린 거야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00불 빌린 거야 하고 정해져 있어요? 1000불 빌린 거야. 그 다음에 쿠폰 레이트는 내가 연간 이자를 10% 줄게. 근데 이자를 한 번만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만기는 20년 있다가 원금을 주고 그 전까지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 쓴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채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1, 2 쭉 해가지고 N이 20이란 말이에요. 이 라인을 무슨 라인이라고 한다고요? 타임라인. 매년 10%, 1000불에 10%가 이자가 얼마가 나와요? 이자가 100불 나오지. 100불 나오고 100불 나오고 쭉 해서 100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100불 나온다. 그 다음에 잘 썼다 해서 1000불을 돌려줘요. 이제 원금을 돌려준다. 그러면 이와 같은 금융상품 채권이 값어치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채권이 값어치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 이 현금 흐름 때문에 값어치를 갖는 거지. 근데 현금 흐름은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시간 가치를 틀리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값어치 평가를 하면 현재 시점의 값어치로 할인해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치 평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해됐죠? 가치 평가. 그러니까 이 채권의 값어치는 근데 우리 할인율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할인율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인율을 이제 12%로 주어진다면 100 나누기 1.12 한 번 할인하고 두 번째 건 두 번 1100 해가지고 1.12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100, 1100 마지막에는 1100 이렇게 해서 1.12에 20번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못 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계산기 사용법을 통해서 풀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컨드 클리어 TVM 해보세요. 세컨드 클리어 TVM 하셔서 이게 되면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입력하는 순서는 중요치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입력하는 순서는 중요치 않다. 그래서 백이 페이먼트예요. 백이 페이먼트. 백이 페이먼트. 매 피어리드마다 나오는 거. 이게 몇 번 나와요? 20번 나오죠. 20번이 N이 되어지고 20이 N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00불이 미래 시점에 나오는 금액이죠. 미래 시점에 딱 나오는 금액이잖아. 다른 건 페이먼트로 나오는 거고. 맞죠? 네, 그래서 1000이 퓨처 밸류가 되고 1000이 퓨처 밸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은 지금 몇 퍼센트죠? 12%죠? 12에서 interest for year 눌러보세요. 12에서 interest for year. 그래가지고, 우린 지금 뭘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compute? 뭘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야? 현재 가치까지 되는 거지? present value 눌러보세요. present value. 그래서 compute, present value 누르시니까 얼마가 나요? 850.61 정도 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850.6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이와 같은 현금을 갖는 금융상품을 하려면 850.61불을 여러분이 지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850.61불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채권의 가치 평가. 이것도 됐죠? 맞습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모기지.
부동산 담보 대출금만 하고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간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제 몇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했나요? 네 번째. 모기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3억 원을. 금리는 7%로 받았어요. 7%. 금리는 7%로 받았다. 그 다음에 30년간. 근데 모기지는 월별 분할 상환하게 되는 거지? 360번 불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매월 페이먼트는 얼마냐 하는 게 계산해보시고 싶죠. 맞아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타임라인. 전자계산기로 세컨드 클리어 TVM 하신 다음에 클리어 TVM 하신 다음에 요 3억 3만을 프레젠트 밸류다 놓고 360이 N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는 월별로 지급하는데 이 금리는 연간 기준이죠. 그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래서 7 나누기 12는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죠. 이게 interest for year가 돼요. 연간 period. 이건 연간이긴 하지만 아까 우리 unit period에서 payment for y를 1로 해놨지 한 period도 인식해야 돼. 이자율도 한 period에 해당하는 월별로 우리가 period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월별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월별 이자가 들어가면 7 나누기 12 해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뭘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second 뭘 계산하시려고 하는 거죠? 페이먼트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 매월 불입액이 얼마냐. 그래서 PMT 눌러보세요. 페이먼트.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세컨드 클리어 TVM 해서 3만이 프레젠트 밸류가 되고 3만이 프레젠트 밸류가 되고 360이 N이 되어지고 7 나누기 12는 하면 0.5833%가 되는 거지? 월별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게 interest per year가 되고 compute payment 하게 되면 199.57 나오죠? 59 나오죠? 199.59 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이게 측정 단위니까 3억 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199만 5,900원씩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360번을. 그렇게 되면 원리금이 다 갚는 거지. 여러분 이거 당장 이해 못 하셔도 좋아요. 제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전자계산기 사용법에 있어요. 각 키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된다 하는 걸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됐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겠어요. 이쪽에 보면 팩토리얼 뭐 O 팩토리얼 뭐 이것도 눌러보시면 되겠고 컴비네이션 그 퍼뮤테이션 키 있는데 이거 잘 재물론 투자로 해서 잘 활용 안 하지. 나중에 통계학 시간에 한두 번 쓸 수는 있을 거예요. 통계학 시간에 한두 번 쓸 수 있을 거고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을 가지고 계산기 사용법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재무관리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됐죠? 네. 조금만 쉬시다고 한 7분 정도만.